네, 슈퍼파워 가족 여러분들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한인으로서 이제까지 한 번도 한인 이민 역사 박물관이 없다는 현실에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건립 행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셔서 토요일 날 4시 30분, 이번 주 토요일 9일 4시 30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뉴욕 한인의 밤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아주 여기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저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 스튜디오에서 혼자 그 여자의 향기를 품으면서 외로워하는 이곳에 이제 너무 멋있으신 남자 두 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이거 굉장하십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들이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성악가 바리톤 정경. 와. 입니다. 오, 와, 목소리가 이미 그, 딱 듣는 그 순간에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성악가시구나. 웃음소리까지.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경 교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최석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뉴욕을 두 분께서 찾아주셨는데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을 어떤 분이신가를 봤더니 오페라마 예술경영연구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소장과 이사님께서 와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오페라마 하면은 저희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네. 동시에 이제 연구소에 이제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네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클래식을 전공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활동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이 대중문화에 비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렇죠. 저는 이제 멸종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지금 강하게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모두를 제시하겠다라고 싶어서 이탈리아에 시작한 오페라와 오페라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네네. 저는 기초예술, 고전예술 전체를 함의합니다.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모든 것을 함의하는 것을 오페라로 정의를 하고 미국에서 시작한 드라마 이 드라마는 영화, 힙합, 재즈, 락 모든 포스트 모더니즘 전체를 함의합니다. 오, 멋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시작한 오페라와 미국에서 시작한 드라마를 융합해서 한국에는 오페라마가 시작되었다라는 이른바 플랫폼 아트 인퓨전 사업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와, 그러고 보니까 그 모든 분야를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 분야들이 다 합쳐서 나올 수 있는 그 예술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완전 그 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휴게소 갈 때 휴게소. 먹고 싶은 게 없어도 반드시 사 먹는 게 휴게소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인 위치를 봐도 중국과 어떻게 보면 일본, 미국 사이에 있는데 네네네. 그 사이에서 침략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네. 우리가 문화를 전송하고 또 교차하는 그 지점 안에서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네네. 오페라를 한다고 해도 서양 음악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음악을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펼쳐야 되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두 부분을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차점을 만들자 해서 오페라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음악을 전공했지만 오페라가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정말 네, 많고 네. 솔직히 말하면은 그 맨막 돼갖고 가는데 뭐 서막부터 시작해서 너무 길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오페라 하면 딱 겁이 나는 게 사실 그게 이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생각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오페라와 드라마가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문화의 그 중심지 같은 한국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 저는 이른바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는 또 짝퉁과 삼류 철학인데요. 오, 좋네요. 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국립오페라단에서 네.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를 펼치면 저는 같은 극장 세종문화회관에서 네. 오페라마 돈조반니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 그래서 그 안에는 재즈랑 힙합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클래식을 대중화한다 하더라도 그 매니아층 외에는 듣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요? 이렇게 짝퉁 오페라마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 함유하게 되고 막상 들은 다음에 아 별거 아니구나. 그럼 내가 진짜 오페라 보러 가야지. 그래서 한 명이라도 유입하게 됐을 때 저는 실제로 우리 오페라마 철학이 완성되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그 오페라에서 오! 막 이렇게 노래하는데 거기서 힙합이 막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out of box 그 박스를 깨고 나오는 순간 진짜가 보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페라가 뭘까? 예. 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진짜를 선전하기 위해서 오페라마를 만드신 거잖아요. 예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대답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네네.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워낙 그
어떻게 보면 스펙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죠, 저희. 예, 유학 갔다 네. 오고 뭐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느 라인인지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 연주자 올라가는 것이 인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보는 관객들, 시청자들을 아. 인류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와. 저희는 오페라만은 그런 우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진심과 진심이 통하게 되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진심을 전달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신 귀하신 분들이 지금 시차 적응 되셨나요? 솔직히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지금 부어 계시는데 두 분께서 어쩐 일로 이 뉴욕까지 오시게 되셨는지가 많이 네. 궁금합니다. 저희 이사님이 이제 해외 총괄을 받고 계신데 네. 솔직히 미국인이세요. 아메리칸이세요? 예, 네, 아메리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경이 한국에서 활동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로 활동하는 걸 원하고 계셔서 미국 진출을 이제 도와주신 건데.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네. 3, 4년 전부터 링컨 센터나 카네교를 직접 컨택도 하시고 어허. 이번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컨택을 하면서 네네. 한인 미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예, 박물관 기금에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고 어. 또 서는 극장이 메트로폴리탄 미주인 극장이다 보니까 이 오페라만 올리기에는 적합하다. 완전이죠. 예, 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다라.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뮤지엄까지 진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신 건가요? 저는 일단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네. 이제 저는 이제 또 미국에서 그 학부와 석사 다 이제 경영 쪽을 했고 멋있다. 네. 이제 들으셨듯이 네. 이런 훌륭한 컨텐츠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컨텐츠가 있는데 이거를 좀 해외에 알리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각도 맞고 마음도 맞아서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귀인을 만나신 것 같아요. 정말 만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오페라마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적이지만 서양의 문화, 이 동서양의 합을 저희들도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렇죠. 그것이 한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연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언제 정확하게 언제 하는 건가요? 1월 9일 예,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극장에서 오후 5시부터 시작을 네?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롱아일랜드 콘서바토리와 리즈마 파운데이션이 초청을 해주셔서 네. 김민선 회장님께서 네? 초청을 해주셔서 오게 됐고요. 네. Shadows of Don Giovanni, 돈 조반니의 그림자들이라는 오페라마 창작 작품입니다. 예, 저 혼자 출연하는 게 아니라 네. 예, 경희대학교 이윤성 교수님을 비롯해서 약 5명의 무용수가 함께 저와 함께 출연을 해서 네, 네, 네. 이 돈 조반니의 그림자들. 돈 조반니가 바람둥이잖아요. 굉장히 어울리신. 예, 그 네.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딱 우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예, 그런데요. 바로 1월 9일날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처음 데뷔를 하고 만들어진 아~ 이 날을 위해서 만들어진 창작품입니다. 저희 한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만드신 작품 그렇죠. 돈 조반니의 그 그림자들 그렇습니다. 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오페라라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장르 음악들 드라마가 다 섞여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돈 조반니 그림자들에서 저는 이것을 만들 때도 디렉터로 만들 때 솔직히 오페라 돈 조반니를 모티브로 삼을 줄 알았어요. 네, 전혀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슈베르트 세레나데부터 해서 오. 예, 마르틴의 사랑의 기쁨 오. 그럼 마지막에는 이게 한미가 함께 수교하는 느낌이 들겠다 싶어서 네네. Amazing Grace와 아리랑이 융합된 곡으로 나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와. 겹쳐서 나올 수 있게끔 편곡을 해서 네네. 실제 관객들은 박수도 치고 박수로 화답하고 Amazing Grace에서 부를 때 제가 그 위에 아리랑을 부를 수 있게끔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와, 저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그 노래가 이 한인의 역사 박물관의 기금이라는 네. 큰 테마 위에 네. 같이 합의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연주를 부탁드리고 싶으나 시차에 지금 이해서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악을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회를 삼아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연 100회 정도 오페라마를 하고 있어요. 1년에 네. 와, 굉장하시네요. 그렇죠. 리허설 시간 포함하면 거의 뭐 300일 가까이를 예, 오페라만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해외 활동까지 이제 겸하게 되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네. 컨텐츠가 전 세계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네네. 또 정신적 문화적 리더가 되는 것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달할 수 있는 가치라고 판단을 해서 네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또 아까 잠깐 언급한 롱아일랜드 컨서바토리와 리즈마 파운데이션에서 오페라마 학과 개설을 제안하셨어요. 학과를 그렇죠. 네네. 예, 오페라마는 미국에서 시작한 드라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오페라마를
학과를 만들어서 졸업했을 때 바로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졸업생들이 예술대학 졸업생들이 그 다음 콘텐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또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으면 새로운 또 시장 블루오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와, 굉장하네요. 예. 그래서 아마 1년에 제가 이제 교환 교수로 한 4번, 5번 이렇게 와서 또 활동도 하고 여기 가르치는 가르치신 교수님도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리고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활동 계획을 해서 올해는 아주 의미 있고 K라디오에서 이걸 오픈할 수 있어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잘하고 있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지금 딱딱 그 합이 맞으면서 저희가 아주 좋은데 아, 근데 정말로 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걸 통해서 후대까지 그걸 연결시켜서 특히 이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마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걸 통해서 또 이 학과에 그거를 전달하실 수 있는 기회도 생기시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 한인들이 오페라마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시작한 콘텐츠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시고 네. 저희 한인들을 응원한다는 의미도 저는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오페라계의 김치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시하겠어요. 아, 네. 섹시합니다. 아주 섹시하죠. 역시 좋으십니다. 어떻게 우리 이사님께서도 이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오페라마라는 것 자체는 지금 뭐 다 들으셨듯이 한국에서 시작한 컨텐츠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작년에 또 미국에 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정경과 이 오페라마에 대한 컨텐츠의 반응이 그 세계 뭐 문화예술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시티에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더 느꼈죠.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더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뉴욕에서 또 해외에서 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는 또 저희 그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분들이 이렇게 한국의 좋은 콘텐츠를 같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연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월 9일 토요일 4시 30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뉴욕 한인의 행사의 동포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하고 그곳에 가시면 돈조바니의 그림자들 우리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 정경님과 그 외에 수많은 싱어들을 만나볼 수 있는 얼굴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분이시네? 의미를 아실 겁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이곳에 와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뉴욕에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들 응원하고 싶고 저희가 단순히 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온 콘텐츠를 가지고 뉴욕에서 펼치고 또 네. 그것이 이곳에 인정받고 글로벌 콘텐츠가 돼서 이 전체를 리드할 수 있고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오페라마 될 수 있고 정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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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오페라마의 소장이신 싱어 바리톤 정경 씨의 이 앨범 중에서 한번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에게라는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이 노래는 역사상으로 한국 최고의 락그룹 넥스트 멤버로 활동했던 전설적인 락 기타리스트 김세황 씨와의 그 협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락과 정통 성악가의 협연을 통해서 락의 격렬함과 클래식의 품위를 매력 있게 엮어낸 타이틀곡인데요. 여러분 목소리 들으면 정말 반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이 부릅니다. 그녀에게. 달아나듯 흘러간 저 세월의 무게 앞에 눌려 수많은 걸 버려왔지 너의 날들마저 이제서야 돌아보네 홀로 남겨진 너에게 해줄게 하나 없는 무력함에 스스로 작아져가는 주저앉은 나 잡아끄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 그녀에게로 가 마지막인 것처럼 쉼없이 달려가 그녀를 안고 온 힘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해. 미안해. 너의 소중함을 지켜내지 못했던 철없던 어림을 조금만 더 지켜봐줘. 내 생에 남은 날들과 함께한 생에 남은 날들과